감사합니다. 그 취임사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메시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해줘. 공사가 다 망하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신입 회원으로 오셨어야 되는 목사님들도 올 수 없을 정도로 목회가 되게 모든 분들이 다 바쁘신 것 같아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복되게 해주신 우리 목사 찬양 창단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들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또 순서 맡아주신 분들 또 우리 교육 회장님께 또 말씀으로 응해주시면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취임사는 여기 뒤에 순서지 뒤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요. 이번 회기는 기도하면서 갑자기 기도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 그때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For the Lord, for Gideon. 이런 외침이 이 구호였거든요. 그래서 그 구호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뛰는 이 12회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회기 우리 목사회 그 앞으로 붙들고 나갈 이제 슬로건은 주님을 위한 목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뉴저지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회가 되기를 바랐는데 오늘 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게 딱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 12회기가 섭섭한 이름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목사회 회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고맙게 여기는 그런 목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에 너무 큰 은혜 받았고 도전 받았고요. 바로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그대로 되어지려면 가만 보니까 우리 임원들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교역일도 그렇고 목사일도 그렇고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원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위해서 외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갈 때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을 이겼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뉴저지 지역에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도 항상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목회자는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는 정말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섭섭하게 하거나 혹은 누구를 걱정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맙게 여겨지는 정말 이 도움이 되어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12회기 사업 계획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 맨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주요 사역 계획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목사님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목사님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자선남비 시종식을 오늘 우리 최단현 사모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래전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말연시에 조금이라도 부유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뉴저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구세군 자선남비 시종식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지는 일에 우리 다 함께 이제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자 이제 이렇게 정해서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날에 사실 구세군 시종식이 리치필드 하나로 앞에서 있거든요. 10시 반 오전입니다. 이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불의웃을 돕는 어렵고 춥고 힘들 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고맙게 기억나는 그런 우리 12회기 또한 우리 모든 뉴저지에서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두 번째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 14일부터 이제 3일 동안 할 예정인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 혹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툴이거든요. 그래서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를 내년 2월 14일부터 3일 동안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또 이 팬데믹 상황에서 또 선교가 해외 선교가 예치하는데 미국 내 난민 선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미국 내 난민 선교를 우리 검 선교의 대표이신 우리 신태원 목사님과 함께해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 목회자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전도와 선교니까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정말 서로가 함께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는 12회가 되기를 바라고. 근데 이게 영성으로만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육신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단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몽골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안 쓰신대요. 본인이 병에 걸려보니까 몸이 아파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못하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자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의 체육대 중심으로 해서 동호회가 많습니다. 이 안에 탁구 동호회도 있고 테니스 동호회도 있는데 뉴탁선이죠. 아, 뉴저지에서 탁구하시는 목사님들이 선교단이 있고 뉴태선도 있어요. 아, 뉴저지에서 테니스로 또 이렇게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 모든 이 모임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뉴저지 목사의 모든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혹시 관심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목사님들이 연결시켜드려서 건강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KMEM Pastors 친교가 7월 7일 날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1세, 2세 벌써 뉴욕 한인회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기도 아마 교계도 아마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5세, 2세 목사님들과 함께 자꾸 모임은 자주 모임을 가져서 이제 리더십이 이제 Korean American Pastors 그런 캐운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사의 선급 관람을 사모님들을 모시고 갈 생각이 있어요. 사모님들을 모시고 정말 고생 정말 나를 기름파라는 바람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사모님들이 우리 목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을 모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그리고 협력,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